배추의 효능 1. 배속의 가스 제거. 배추는 우리 몸속의 가스를 제거해 줍니다. 소화불량, 배에 가스가 찰 때 배추를 먹어주세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생배추를 드셔야 합니다. 2. 비타민C. 배추에는 사과보다도 많은 비타민C가 함유하고 있고 혈관과 장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랍니다. 가끔은 사과보다도 배추를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3. 치통. 배추는 치통에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잇몸이 좋지가 않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배추를 한번 드셔보세요. 잇몸에 붓기가 빠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등 배추의 효능에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4. 기관지. 배추는 기관지에 좋다고 합니다. 기관지가 약하면 가래와 기침이 잦고 폐렴 등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배추를 많이 드시면 이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5. 혈액. 미역국을 먹으면 피가 맑아지듯 배추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추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배추를 많이 먹으면 피로 인한 각종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식이섬유. 배추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와 같이 먹으면 장의 운동을 도와줘서 소화가 원활히 되도록 도와줍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배추와 함께 드세요.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